중발적으로 이 빠뜨려! 꼬리까지 지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난 고장난 엄마가 확실한 거라고. 상무가 되기엔 좀 이른 나이와 여성이라는 정체성만 좀 부각된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최연소 상무로 승진을 하던 그날 산부인과에서는 최고령 상무가 되었어요. 완벽하긴요. 엄마면 다들 하는 거죠. 우리 사랑이도 동의될처럼 24개월 안무할 생각이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깜짝 포즈로 화장도 못하고 찍은 건가? 부럽네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기는 전문가가 케어할 겁니다. 우리를 믿고 따라오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 우리 나갈래요? 이런 기분은 그때부터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겁나요. 아기에겐 모유가 좋아요. 특히 조유는? 엄마한테는 뭐가 좋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럼 분유줄 거예요. 요미 엄마. 제 이름 문다예요. 문다. 가족도 엄마 없는 거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뭔가 무서워. 내가 다 지켜줄 건데. 전 숙숙이 엄마예요. 내가 맞이한 실전 출산 제4기 대환장 파티기도 돌입한다. 자, 그럼 똥 짜는 거 기억 안 나? 내가 똥 짜는 느낌 말해줄까? 그게 어떠냐면 있잖아. 나 오늘 아침에도 두 번이나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나 차이 씨! 야, 선배님 이빨 다 깨져요. 심! 엄마... 가지마 엄마. 나 무섭단 말이야. 우리 둥이들 조동모임에서 깜짝 파티로 준비해줬지 뭐예요. 여자들의 진짜 우정은 엄마가 되고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은 엄마들밖에 모르는 거니까. 하지마. 자네 담배 피나? 형님. 도윤. 안 돼요 형님. 저 형님 없이 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저 아이의 태몽인지 몇 번째 출산인지가 더 중요하고 궁금한 아주 특별한 세계. 여기선 다른 조건과 규칙이 존재해요. 그 규칙으로 1등 큰 엄마와 꼬리 큰 엄마를 알죠. 아이도 여러 명 낳아 오랜 기간 육아에 막 묶여 있었거나 모유수유 왕모로 인연을 했거나 막 그런 것들이요.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게 바로 사랑의 엄마예요. 꼬리 크는 기준이 뭐죠? 초상 산모이거나 워킹맘. 뭐야? 콕 집어서 나잖아. 여기 있는 엄마들 중에 매일 밤 안 우는 엄마가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도우면서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되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